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그 한 분은 탈북 창업자시고 저 뒤에 하는 분은 또 의사 선생님이시고 저 오기 전에 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뭘 해도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서비스 이미지인데요. 아이로 승부를 해봐야 되나. 저희는 잠깐 몇 시간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님하고 돌봄 선생님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돌봄 선생님은 처음에는 대학생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지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한다 그랬을 때 진짜 다 말렸어요. 그 아이를 돌봐준다는 게 얼마나 책임이 따르는 일이며 잘해도 본전이고 자기 손주도 안 봐준다고 하는데 무슨 게다가 대학생이 무슨 애를 본다 그러니 그리고 심지어 창업가의 일이라는 이 책에서조차 단 한 번도 제대로 이 육아도우미 사업을 하는 데를 본 적이 없고 근데 분명히 니즈는 존재하는데 왜 키 플레이어가 없을까? 요 밑에는요 최근에 알게 된 VC분인데요 저한테 투자는 안 해주시면서 이렇게 아 꼭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굳이 몇 쪽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온다고 또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의 수입니다. 한 500만 명 정도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뭐 독박 육아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중에 아마 1%? 한 5만 명 정도가 야 이게 왜 이런 사업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엄마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아마 사업계획서를 써야겠지라고 생각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0.0 몇 프로죠 이게? 한 2명 정도만 저처럼 1년 이상 서바이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기업가 정신이 사실 잘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발명하고 기업가 정신하고 뭐가 다르죠? 라는 질문도 사실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불편을 느껴요. 하지만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그 실천을 한 다음에 어떻게든 생존하는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쓴 김희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저도 한번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제 인생과 제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얌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I love school에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하나같이 제가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이렇게 떠들고 이랬던 아이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한 번도 선생님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로맨스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되게 현실감 없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그게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잠만 잤어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말에 의하면. 그리고 대학 가서도 특별히 공부 못했어요. 저 때만 해도 경영학과에 다 남자들이었고 정말 공부하려는 여자친구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별명이 아, 그 경영학과에 공부 못하는 여자애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공부는 잘 못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일을 생각해보니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그 뭐 설문지하는 아르바이트는 그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지? 부터 시작을 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칭찬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년 딱 되던 해에 남자 동기들은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이 되는데 저는 승진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는 남녀 차별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나갑니다.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뭐 매일매일 전화 와요. 어디로 옮기실래요? 얼마 더 드릴 수 있는데? 전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허무맹랑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옷장사를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사업이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장사를 또 해보니 이게 뭐 마케팅하고 브랜드 관리로만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조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의 특징들을 보면 뭐 그다지 공통점도 없는 것 같고 특이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몇 키워드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뭔가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뭔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30대 넘어서 저에게 어떤 계기가 생겨서 오늘날 창업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사 내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실 그 남성분들 잘 이해를 못하실 건데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란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뭐 팀장들끼리 회의하잖아요. 아 그럼 뭐 여기 애 안 키우는 사람 있어? 이런 표현들. 그 텍스트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천정들이 되게 있어요. 그런 것들과 또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 낳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전혀 모르던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모성애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요. 화장실에 이렇게 누가 물을 안 내리고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하실 텐데 요즘은 제가 물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항상 그랬듯이 뭔가 이런 불편함,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겪는 고초를 내가 한번 그냥 카페나 이런 데다가 어때요? 뭐 정부 정책이 어때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자신감도 붙었고요. 결정적으로 엄마로서의 리더십이라는 걸 제가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 육아라는 것이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육아를 한다라는 것이 업무를 하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냐? 아마 그 저도 옛날에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아서요. 누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하고 말을 짧게 못하고 길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온갖 귀를 쫑긋하고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경청하는 기술이 생겼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하고 가끔의 질책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지를 조직에서도요. 저는 뭐 금전적 보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만 동기부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 과정관리라는 부분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는 이제 계획을 세워요. 이 아이를 어린이집을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내가 요즘 몇 년 전에 해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대기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를 어디를 보내려니까 어디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익과 지출이 어떠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롱텀 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하게 돼요. 가끔 저의 이런 계획에 빵꾸가 생기죠. 저희 남편이 요즘 낚시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렇게 돈이 드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지출에 대비해서 또 과정 관리를 해가죠. 그리고 멀티태스킹.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나로 살고 또 직장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사실 10분 단위로 업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멀티태스킹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덜컥 작년 이맘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을 한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해도 될까 말까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제 얼굴 걸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창업을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걸고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들 검색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대표 얼굴이 많이 나오는 기사 보기 힘드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제 얼굴을 걸고 이 사업이 얼마나 제가 진심으로 하는 사업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딸 얼굴과 신상도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뭐 비싸다. 어떻게 내 자식같이 챙겨줄 사람이 있겠냐. 그 흔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라는 댓글이 달려요. 너무 당연한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댓글이 안 달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당연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선생님을 믿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한 자격관리, 신원보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이하게 돌봄이 끝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돌봄을 했는지 노트를 씁니다. 그 노트를 보면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프로필을 또 확인하면 비언어적인 태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돌봄이 끝나면 리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결국에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복불복 아닌가요? 그래서 서비스 평준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그리고 또 성향을 매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이지만 인적성 전문기관하고 같이 이 선생님의 성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인적성으로 이 선생님은 좀 차분한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이렇게 휘어잡는 리더십 있는 선생님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요. 심지어 아이돌봄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점점 이 선생님의 성향을 정교화하고 정말로 그걸 맞춰갑니다. 그리고 누가 가더라도 비슷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돌봄 놀이주머니를 지급을 해서요.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회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분명히 한계는 있고 또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을 하자니 엄마한테 외면받는 서비스가 되기 좋겠고 그래서 아마 키플레이어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항상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정면 돌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더 높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봄을 신청하고 돌봄을 종료할 때까지 서비스 내에서 다 운영을 하고요. 심지어 365일 24시간 상담을 운영을 합니다. 물론 한밤중에 돌봄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평일 이외에 주말, 뭐 크리스마스, 명절 때도 아이 돌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이 있을지 몰라서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는 365일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면 사실 투자를 받고 지속적으로 볼륨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VC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VC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에 워낙 리스크가 크고요. 또 마진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도 키플레이어가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꼭 누군가에겐 필요한 서비스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름 그래도 뭐가 많아요, 타이틀이.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저희의 뜻을 이해하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도 유치를 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이틀보다 더 저희 팀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 그 까다롭다는 엄마들이 당신의 아이를 맡기면서 저희에게 주고 있는 평가인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5점 만점에 4.73 오늘 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되게 이제 막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움은 없느냐? 사실 저희 딸한테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엄마는 회사 다닐 때 나랑 좀 놀아주려고 회사 그만둔다 그랬잖아. 근데 엄마 더 바쁜 것 같아? 그래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엄마는 다른 집 아이 봐준다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도 되는 거야? 엄마 내가 방송 엄마 할 때 나가가지고 다 얘기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실 가족의 동의와 가족의 지지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사업 1년 차인데 5시 퇴근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에서 저희 딸과 가족과 상의를 해요. 특히 저희 딸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째까가가라는 이름도 저희 딸이 줘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 취약계층한테 좀 할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 딸이 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딸을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키워야 하는 딸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파트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지지해 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인데 왜 클레임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아침에 있었거든요.
가장 큰 클레임이 뭐냐면 선생님이 약속된 시간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앱에서 메시지가 가거든요. 선생님 뭐 있으니까 가시라. 근데 그게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날 가야 되는 걸 몰랐던 거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알림 체계를 구멍 없이 할 수 있을까에 되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해결을 했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환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환불은 전화로만 환불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돌봄 선생님이 이미 다 준비를 했거나 출발을 했는데 환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뭐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뭐 돈 벌 때는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체계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클레임이 올 때마다 상고와 같은 고통으로 이거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고민은 어떻게 좋은 차 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를 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아직 못 벌고 있고 돈을 언제 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벌고자 했던 사업은 아니고 뭔가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또 창업과 성공의 답이 있는 듯한 바이블들이 있어서 정말 점을 보는 심정으로 다 읽어봤는데요. 뭐 빠르고 신속한 사업 전개를 해라. 뭐 린 스타트업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간편 로그인도 되게 많아요. 간편하게 허들을 없애서 회원을 많이 확보해라. 그리고 돈을 내는 고객을 만족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사실 반대예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아이돌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모델로 사업을 테스트한다라는 거는 나의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은 저 여러분 그 다 앱 한 번씩만 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마 회원 가입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쪽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돈을 내는 분은 고객이지만 선생님에 대한 배려가 이 사업의 성공 열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남들과 다르지만 이렇게 돈을 내는 고객과 돈을 벌어주는 고객 조금 더 무게중심을 다르게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라는 걸로 창업이라는 걸로 옮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